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 여기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비로 샀다면, 개인 돈으로 샀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왜 특활비 속에서 샀다는 이 의혹이 나오면서 자 정보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못하겠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고 법원이 정보 공개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사비로 샀다면, 개인 돈으로 샀다면 뭐 항소를 하고 뭐 대통령 기록물로 비밀을 지정을 하고 15년 동안 못 본다? 왜 하죠? 아니,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옷이 필요하죠? 색깔도 비슷비슷해요. 이 색깔 비슷한 옷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뭐 물론 옷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개인 돈으로 샀다면 개인 돈으로 자기 돈으로 천벌사건, 이천벌사건 문제가 안 됩니다. 세금으로 샀다면 이건 다 공개해야 됩니다. 나라 예산이 들어간 모든 것은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또 진주반지 이렇게 큰 걸 끼고 있다가 이게 무슨 불우이웃돕기 행사인가? 무슨 좀 이렇게 그런 행사에 갔을 때 큰 반지가 보이다가 이걸 싹 뒤로 돌려서 꼈다. 이런 사진, 영상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의 브로치. 이게 뭐 까르띠에냐 아니냐, 진짜냐 아니냐, 모조품이냐 진짜냐, 진짜와 모양이 달라 보이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정말 진짜라면 몇억 원이잖아요. 진짜라면. 한복도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정말. 5년 동안 아무리 해외를 많이 나간다고 해도 한복이 이렇게 수십 벌이 필요한가요? 이 보기에도 엄청 화려해 보이는 이 한복이 수십 벌이 진짜 필요합니까? 나라 예산이라면 다 공개해야 됩니다. 개인 돈으로 샀으면요, 몇백 벌을 사도 상관 안 합니다. 나라 예산으로 샀다면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엄청난 한복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나요? 진짜? 저는 이 한복이 제일 놀랍더라고요. 국민일보 보시면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정면 대응한답니다. 청와대에서는 특활비 쓴 적이 없고 사비로 구입했답니다. 2억 브로치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 사비 규모에는 공개할 이유 없다. 아니, 나라 돈인지 아닌지만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되지 않나요? 확실하게. 그리고 뭐 그 브로치 2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모양을 보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납세자 연맹 지금 11하고 있습니다. 11하고 있습니다. 주간조선 보면요. 단독 영부인 옷값은 헌법 소원 제기, 대통령 기록물 보존을 막아야 된다. 막아야죠. 청와대가 항소를 하면서 한국 납세자 연맹이요. 대응을 합니다. 4월 초에 헌법 소원 심판 제기합니다. 자, 1심 법원이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공개하라 판단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했죠. 불복해서 항소하니까 이제 헌법 소원으로 맞대응 나갑니다. 정말 사비로 샀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청와대가 국가 안보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서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정보 공개 안 한다고 했는데 옷값 이게 국가 안보인가요? 국가 안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 돈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거 조금 계산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연합뉴스 여기 보시면요. 작년 기사인데 총리 관저 거액 인테리어 비용 누가 됐나. 그래서 존슨 영국 총리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최측근이 불법 의혹 폭로했고요. 야당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카메론 전 총리에 이어서 공직자 부적절 행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인테리어 거액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 비용 출처를 공개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해명하라, 조사하라. 나라 돈으로 관저 수리 비용, 인테리어 비용 이거 누가 지불했는지 조사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수리 비용이 9,300만 원이에요. 수리 비용. 1억이 안 되는 수리 비용인데 이거 나라 돈 쓰면 안 되는데 쓴 거 아니야? 공개하라. 이렇게 나왔죠. 영국 총리의 공관,
여기 보면요. 이 영국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보면 권석하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칼럼을 보면요. 영국 총리 공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총리 공관입니다. 총리 공관인데 자, 총리 관저 소득세도 총리 돈으로 낸다고 합니다. 총리 관저가 상당히 소박하다. 일반 집 같은 300년이 된 3층 벽돌집이고요. 1층은 총리실 직원 사무실, 2층과 3층이 총리 가족 숙소입니다. 1, 2, 3층 다 합하면 한국의 60평 아파트 정도 된다고 해요. 60평 아파트. 1, 2, 3층 다 합한 게. 그리고 숙소 구역에 대한 구청 지방세, 카운슬 텍스. 이걸 총리 개인이 낸답니다. 한 37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전기세, 난방비는 관저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숙소 구역만큼은 비율을 총리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총리가 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숙소의 전기세와 난방비를 국가에 내줬으니까 소득세를 내라는 겁니다. 아, 집세는 안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총리 숙소 구역의 모든 일은 식구들끼리 해결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 총리 숙소에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주방장, 집사장, 청소부, 하녀 없습니다. 공간이 좁기도 하지만 영국 사회는 총리에게 그런 혜택을 국고로 제공하려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당연히 가족 식사를 비롯한 청소 같은 일은 모두 총리 가족의 책임입니다. 총리도 외부 약속이 없으면 2층 숙소로 올라가서 점심을 먹는데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올라가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내려오기도 했답니다. 아니면 총리 관저 지하실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5파운드 내고 사 먹어야 된대요. 영국의 기관이나 회사 식당은 무료 점심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면 그만큼 혜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사 먹게 한다는 거죠. 영국 총리는 주치의도 없답니다. 코로나에 걸렸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런데도 주치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주치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존슨이 퇴원하니까 없던 일이 돼버렸대요. 우리나라나 미국에는 대통령 주치의가 있죠. 하지만 영국 총리는 아프면 일반인처럼 지정된 국가건강서비스의 가정의에게 예약을 한 후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육군병원의 대통령 병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영국 총리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도 존슨 총리가 일반 병실에서 똑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건강, 이게 국가 안보 문제죠. 그런데 영국의 총리 건강은 개인 문제라고 합니다. 총리 건강이 다른 일반 국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총리 관저 옹색합니다. 총리 숙소에는 식구들만 거주하기 때문에 퇴근해서 숙소에 들어가면 아무도 옆에 없대요. 어디 전화를 걸려면 총리 자신이 해야 되고요. 총리도 하원의원이라서 저녁에는 주로 지역구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네요. 총리 수발을 드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서 있는 그런 직원만 있다고 합니다. 영국 총리는 런던 교회에 체커스라는 관저가 있는데 여기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여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식사나 모든 편이 제공이 되는데 이것도 세금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공익법인이 후원자들로부터 기부받은 돈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자신의 혈세로는 정치인 누구에게도 무료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영국에서 나랏돈으로 세금으로 총리 부인이 옷을 어마어마하게 헤입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 영국의 예를 보니까 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월급만 가지고는 적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월급 받는 사람 상위 1%에는 해당하지만 영국 1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평균 연봉의 2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영국 총리가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참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 김정숙 여사 그 한복 사진 비교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꼭 밝혀야 됩니다. 사생활 아니고요. 국가 안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 예산이 들어간 거는요. 모든 분야에서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버리면 됩니다. 수사할 것도 없어요. 공개만 다 해버리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